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해양 플랜트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 플랜트 설계 인력 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해양 플랜트 분야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설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설계 인력 부족이 향후 해양 플랜트 수주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함께 해양플랜트 인력 양성과 관련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대책 수립에 나설 계획입니다.